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 이제 책이 출간됐고 그럼 뭐 다음 100일은 뭐할 거예요?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 나 100일 그때는 이제 딱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딱그 프레임이 100일인 거예요. 그래서 요거 100일 하면 되겠네. 요거 100일 하면 되겠네. 요렇게를 딱 봤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막 되게 구상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어요. 뭐 신문을 읽고 뭘 100일을 해볼까? 뭘 100일 해볼까? 이렇게 했었는데 딱 해가 바뀌고 나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. 뭐가 달라졌냐면 저는 이제 100일을 잘해요. 뭘 시작을 하면 100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매일 하는 거는 수준을 막 이렇게 높일 순 없거든요.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100개를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요. 근데 저는 이제 100일은 잘해요. 잘하니까 이제 100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시작하면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100일은 잘하니까 좀더 내실을 다지고 내가 가진 능력의 좀 수준을 높이는 게 저한테는 지금 더 시급한 이제 새로 생긴 문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된 거죠. 많이 변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막 금수저는 아닌데 이렇게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딱지 붙고 막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.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교실에 이렇게 한 반이 있으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있다가 반이 바뀌면 또 그냥 없어지는 그런 학생이었어요.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특출나게 말을 잘하거나 잘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니까 뭐 끈기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? 그럼 제가 벌써 뭔가를 했었겠죠? 100일로 되기 전에? 근데 100일을 시작을 하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이렇게 100일력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쩜 그렇게 부지런해?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해?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. 평생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, 제가. 근데 이 100일력이 쌓이면서 제가 그렇게 들어본 적 없었던 그런 꾸준하다, 성실하다, 뭐 너무 계속하는 게 대단하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책 쓰기 전에는 너 이런 걸로 뭐책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, 나는 그런 거를 내가 뭐 프로 백일러가 될 거야, 뭐 유튜브를 할 거야, 뭐 이런 목적성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나의 그런 콘텐츠가 된다고 보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죠. 근데 제가 백일을 안 했다면 그런 칭찬도 못 들었을 거고 이런 책도 안 나왔을 거고 그냥 또 그냥 평범하게 애 키우면서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조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이 이제 나도 그럼 뭔가를 100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한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. 운동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이렇게 딱 눈으로 확연하게 볼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첫 100일은 특히 그런 거 추천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글을 쓴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자판으로 글을 쓰잖아요. 그거를 뭐 100일을 쓴다. 근데 저는 그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꼭 종이로 출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이게 뭐 블로그도 이렇게 스크롤하면 내가 썼던 글 쫙쫙 볼수 있고 뭐 SNS도 쭉쭉 볼수 있지만 내가 이 손으로 만지는 거, 이 촉감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 100장, 100개를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다는 거는 100일을 유지할 수 있는, 100일을 끝까지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나는 그래서 100일 하고는 싶은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그러면은 전 이제 생각 정리를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만다라 차트 이런 걸로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마인드맵도 일단 종이에 하니까 손으로 잡히고요. 만다라 차트도 그렇고. 그래서 1일째 한 거랑 뭐 100일째, 뭐90 며칠에 한 거랑 이렇게 보세요. 보시면
아, 내가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. 그러니까 10년이 아니고 100일, 100일인 거잖아. 1년 단위는 그 기간에 내가 이걸 했더니 이만큼이 발전을 했구나 라는 게딱 보입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요. 그러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. SNS에 보면 왜 그런 그림을 전문가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의 그림이랑 내 그림이랑 비교를 하면 그리기 싫어져요. 100일이든 열흘이든. 왜냐하면 내 그림은 이제 시작한 10번 그렸는데 뭘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. 근데 비교의 대상은 그잘 그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. 어제보다, 어제의 나인 거예요. 어제보다 내가 잘 그렸으면 나는 발전한 거예요. 그래서 1일째 내가 그린 그림보다 100일째 그린 그림은 내가 일부러 실력을 안 늘리려고 막 애를 써도 그냥 잘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. 100번을 했거든요. 그래서 손에 잡을 수 있는 거, 눈으로 볼수 있는 거, 이런 걸로 꼭 시작을 해보시라고, 네, 말씀드립니다. 제가 100일, 프로 100일러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줄 알아요. 근데 저는 딱 100일만 잘하거든요. 그래서 100일 딱 하고 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좀, 아, 나 쉬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것만 해도 많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여태까지 좀 하다 만 거,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했던 게 생각나신다면 내년 1월 1일이 아니어도 되고 매월 1월 1일이 아니어도 되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100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